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에 국내 증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수급 공백까지 겹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에 거의 4% 가까운 낙폭으로 검은 목요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도 어떻게 정리해 볼지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노란 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목요일의 주식 닥터인 팀 닥터 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팀 닥터 K 김지송 그리고 김동호 주식 닥터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역시나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에서 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파월 의장이 올해 기준금리를 5회 이상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이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1월달 가장 큰 이벤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이었는데요. 양지수가 오늘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거의 10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오늘 일중 저점 2614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기관이 무려 1조 8천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지만 이 자금의 거의 대부분이 LG 엔솔 쪽으로 쏠리면서 사실상 순매도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1조 6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4% 가깝게 밀렸는데요. 오늘 3.73%의 낙폭으로 849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함께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59만 7천 원으로 출발을 하면서 따상에 실패를 했고요. 장중에는 45만 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살짝 회복을 하면서 50만 5천 원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LG 엔솔의 하락에 다른 2차전지 배터리 셀부터 소재 그리고 부품주들까지 일제히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딱 211개의 종목만이 상승부를 켰는데 코로나 관련주들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어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 흐름을 시도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에 미치는 손실이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 반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또 한 번 크게 밀렸는데 또 다음 주 연휴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장 관전평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닥터 김지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3% 이상 빠지면서요. 다들 힘들어하셨습니다.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지수 폭락이 아닌 지수 태풍으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일단 에너지 이제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기관 수급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몰리면서 시장이 오히려 급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방송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따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았지만요.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고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또 미 국채금리 상승 뭐 이런저런 부담감이 작용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더 올라가지는 않았고 오히려 시장은 더블로 시작을 했으나 장중에는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또 이후에도 연휴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 공백이 지속되면서 설 연휴가 지나야지 수급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연이어 늘고 있죠. 어제는 13,000명, 오늘은 14,500명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도 올라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기마저 급락을 했습니다. 또 FOMC 회의에서는 좀 덜 비둘기적인 코멘트, 그러니까 매파적이지만 조금 약한 그런 코멘트가 나왔지만요. 시장 달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금리도 급등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상승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긴 연휴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사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 뭐 매수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겠죠. 좀 이러한 수급 공백이 연휴가 지나야만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좀 관망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전평 들어봤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큰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변동성도 심하고 네. 하락 추세 자체도 지금 계속 잡혀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 많이 대응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한 주 그리고 한 달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 역시도 어제자 제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도 네. 시장 자체를 이제 FOMC 결과라든지 파월 연설이라든지 이 부분까지 끝까지 보면서 제가 이제 선물 리딩을 하면서 같이 가져갔었는데 네. 사실상 저는 내용을 보고 해석을 하면서 수익을 볼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뉘앙스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비둘기파적이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사실상 뭐 금리 인상 얘기나 이런 부분들 할 얘기는 다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좀 조심스럽게 말할 뿐이지 사실상 기존에 원래 갖고 있었던 스탠스는 유지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자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었고 특히나 대차대조표 축소 언급하자마자 나스닥 선물 포인트 거의 100포인트가량 떨궜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자 일단은 내용을 보고 직접적으로 그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봤었으면 어제자 이제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또다시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고 그전에 이제 선물지수만 낮 시간에 보셨다라고 하면 이미 2.5%에서 3%대 거의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줬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 다시금 반등이 올 것이고 추세 전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일단은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0.38%, 그리고 S&P 마이너스 0.15%,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0.02% 오히려 보합권으로 이제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지금 보시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부터 이제 보신다고 하면 이제는 이 단기적인 흐름이나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 구간이 좀 확인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특정 자리값들이나 이 구간대는 그래도 여기 이상 깨기는 좀 힘든 자리값입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말을 좀 무색하게 지금 계속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값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나왔었던 20년 3월서부터 이어진 추세가 상승 추세가 지금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이 구간대거든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수치가 결국에는 퍼센트 비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월가 전문가 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은 한 45%까지 고점 대비 45%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또다시 하락 추세를 봤었을 때 일단은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현재 13,542포인트에 놓여져 있지만 12,500대까지 지금부터도 또 충분히 1,000포인트가량
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FOMC 결과 그리고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보통은 시장 자체가 이런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 전환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특히나 뭐 비농지표 발표나 뭐 CPI 발표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FOMC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계속적인 추세 자체를 이어가던가 아니면 추세 전환을 좀 강하게 보여주는 타이밍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무조건적인 네네. 하락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시장 자체 한 번의 파동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매도 관점으로는 좀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자 제가 좀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면 이제 실시간 대응을 또 이제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봉 차트인데 네. 어제자 이제 여기 구간대였어요. 이제 이미 갭을 띄우고 나서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승폭을 보여줬다. 4시 기준이거든요.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저 4시에 이제 딱 발표 시작하자마자 슈팅이 나오고 네. 그렇죠. 상승으로 이제 분위기를 전환할 만큼 10분 동안은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이다가 그다음에 이 매수세를 다 잡아먹는 하락폭. 그다음에 잠깐 진정하는 타이밍이 있다가 역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파월 네.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는 사실상 뭐 지금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응을 실시간으로 했었을 때는 충분히 대응을 볼 수 있었던 자리값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바라본다면 어제자는 정말 파월도 그렇고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고 거의 달래기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해줬어야 돼요. 추세 반전을 보이려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냥 좀 천천히 약간 거리 두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스탠스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거의 한 하반기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돼.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풍겨줬어야 네. 오히려 시장의 반등을 좀 보여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뭐 가장 위태로운 부분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지금 네. 러시아에서 60개 군단이 지금 동원해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도 대만에 이제 무력으로 조금 흡수통일하려고 지금 막 계속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남중국해에서도 지금 뭐 미국이랑 일본 자체도 지금 연합 훈련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여기서도 말썽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서도 지금 말썽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오늘 교육 내용을 이 관련돼서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사실상 2014년도 이제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이제 러시아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일단 미국은 뭐 아무런 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주지 않고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하고 이제 다른 스탠스를 이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를 보시면 아프간 철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지금 상황에서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도 사실상 뭐 어떠한 스탠스를 펼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이든 정부 자체, 그렇죠. 민주당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500명의 병력을 국경 근처에 지금 투입을 했죠. 미군 역시도.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를 지금 뜻하고 있냐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사상자가 미군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전면전까지 준비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지금 사실상 긴장감이 계속 고조된 상태에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지금 그리고 대차 대조표 연준도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잡아야죠. 그렇죠? 네.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해야 되는데 시장 자체는 이렇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최대한 돌려서 그래도 천천히 말했지만 시장에 충격을 너무 많이 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술주 같은 경우는 절대 담지 마시고 그렇죠? 확실히 관망을 하시면서 3월 첫 금리 인상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3월 금리 인상이 나왔죠. 그래서 3월 첫 금리 인상 이후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실적 발표 때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술주나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뭐 따로 ETF나 나머지 원자재 관련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 뒤에서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 인상에는 좀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아직은 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로 하락 추세로 돌아선다면 나스닥 지수가 12,500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와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관전평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LG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증권가에서 제시한 적정 주가가 최하 39만 원에서 61만 원까지 굉장히 폭이 넓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50만 5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봐야 할지 또 시장에 미친 영향 어떻게 봐야 할지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았겠죠. 단군 이래의 최대의 상장권이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했던 초라한 성적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그래도 시가총액 2위로 바로 등극했습니다. 현재 이 마감 상태로 봤을 때는 한 118조 원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적정 시가총액은 11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47만 4천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50만 원 정도 유지를 해준 상태고요. 만약에 프리미엄을 좀 감안을 한다면 130조 원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중국의 CATL과 비교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측정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의 시가총액은 250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CATL 전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30% 정도인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한 22% 정도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스마트폰과 기타 배터리를 포함한다면 CATL과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캐파는 CATL이 많지만 배터리 단가는 LG 엔솔이 더 우위에 선점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동 주식이 적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런 상장권이잖아요. 오히려 개인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개인분들은 대응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간다면 그 물량을 팔게 되고 그래 수익 봤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더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관에서는 지수 추종을 위해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여기서 종목 매매 지금 이제 상황이 딱 나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외국인과 개인에서는 좀 팔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계속 좀 많이 산 모습이죠. 무조건 지수 추종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 매수권이기 때문에요. 그 개인들이나 외국인이 판 물량들을 그래도 기관이 좀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과 MSCI 지수 편입은 확정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2조 원 가까이 나온 순매수 모두 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몰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수급이 일시적으로는 LG 엔솔에 몰리면서 다른 대형주들 지수는 수급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지만 그래도 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비중이 더 몰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관의 CD 주문 물량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 국내 수급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이 CATL을 넘어서 시총 200조 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생각을 될 수가 있고 개인 물량들도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50만 원을 좀 많이 지켜내는 거는 힘들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CATL과도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또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비중을 제외하면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점유율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기업을 높게 평가할 것인지 또 시장의 반응들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단기적으로는 50만 원 선의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설명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만 명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주들은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코로나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 시장에서 또 어떻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래도 진단키트 관련, 음압 병동 관련, 또 재택 근무 관련 뭐 이런 것들 관련주들 오늘 네. 그래도 의외로 다 하락세였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았는데 하락세는
나와줬고요. 하지만 주가 하락 방어력은 높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ST바이오센서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T바이오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바이오센서가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이 종목을 보시면요.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쭉 꾸준히 들어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단 이 관련해서는 진단 키트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좀 유망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1조 원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실적 발표까지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을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젠과 ST바이오센서 이 두 정도는 풍부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M&A를 통해서 얼마나 조금 더 성장 동력을 만드는지 그런 그 동력 여부가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단키트 플랫폼을 구성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에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재택근무 관련주들, 언택트 관련주들은 보지 않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미크론이 이제는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좀 미지근한 상태가 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나 재택근무나 오늘 다 하락세를 보였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더라도 재택근무와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관련해서 셀트리온도 이제 레키로나 악재가 추가되면서 치료제 관련주들도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좀 중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반등을 노려본다면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겠다. 저점 매수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새벽 배송 마켓컬리. 이 마켓컬리가 지금 상장 예비 실질 심사에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기 때문에요. 흥국 F&B 등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관련해서 단기 매매 종목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도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관련해서 단기 매매 종목 궁금하시다면 제가 타점이 잡힐 때 그때 노란톡 안에서 종목명과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 오미크론으로 인한 이 언택트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이미 좀 소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택근무나 언택트 치료제 관련주는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이나 ST바이오센서 이 정도만 실적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증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쪽에서도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주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마의 테슬라가 굉장히 작년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성장주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들을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전기차 시장으로 일단 좀 먼저 본다라고 하면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죠. 좋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 최대 소비 국가 중에 하나죠. 전 세계 최대 소비 국가 중에 하나고 거기서 일단은 좀 최근 중국이 좀 많이 따라오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최대 소비 시장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쪽 전기차 시장 특히나 제일 대장으로 지금 꼽힌다라고 하면 미국이랑 중국이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기심이나 이런 소비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한 받아들임이 굉장히 이제 큰 민족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뭐 과거 역사상 봤을 때 이제 토착 민족이 아니고 이주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자체가 그래서 뭐 먼저 이제 뭐 과거 인종 차별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심하지만 어쨌든 뭐 다양한 문화가 같이 얽혀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새롭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좀 잘 받아들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아시죠? 뭐 푸드트럭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냥 새로운 우리 음식을 내놔도 얘네가 뭐 아무 거부감 없이 잘 먹잖아요. 그만큼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계속적인 시장 흐름을 봤었을 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슈랑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단기간에 봤었을 때는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투자를 딱 하루 단위, 한 달 단위로 지금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단계도 계속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뭐 포드 기사를 좀 인용을 하자면 포드 같은 경우도 인기 모델이었었던 픽업트럭을 이제 전기차로 바꾼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문이 몰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몰렸으면 우리가 더 이상 생산을 하고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약 주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일단 지금 현재 뭐 테슬라라든지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전기차
기업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는 모습이지만 기존 정통 업체들, 뭐 GM이라든지 지금 이런 포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래 잘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 모델 자체를 전기차로 잘 활용을 하더라도 네. 충분히 인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또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었던 매력적인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향후 계속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 현재는 모든 내용 자체를 뭐 금융주 뭐 어떤 섹터를 지금 다 얘기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주가 자체가 네. 네.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 가져가도 사실상 좋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만큼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큰 상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기차와 그래서 2차 전지 이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 내용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ETF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ETF 티커는 LIT인데요. LIT 티커고 차트 같이 보시면 11월부터 일단은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 ETF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유 자체는 일단은 좀 공급망 쇼크 자체도 좀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때부터 계속 공급망 이슈 자체가 있으면서 주가가 밀리고 최근에는 당연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 전반적인 하락 흐름 같이 타면서 지금 좀 매도세를 지금 이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지금 현재 작년 3월부터 상승했었던 이 자리값에 대한 절반, 50%가량 지금 눌림자리가 발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시기만 조금 지나가서 다시금 시장 자체가 추세로 전환됐었을 때는 이 시장 자체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으로 가져가셨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ETF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라고 해서 일단은 뭐 리튬 광산업체 및 배터리 생산업체 시가총액을 이제 추적해서 이제 나와준 ETF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성 비중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중국이 36%, 그리고 미국이 22%, 그리고 한국, 일본, 홍콩이 각각 10%, 9%대 이제 포함되어 있는 ETF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이제 최대 리튬 정제 업체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알버말 코퍼레이션이 10%로 1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2위는 테슬라예요. 2위는 테슬라 그리고 3위는 중국 기업 TDK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공급망 쇼크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같이 놓여져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절대 어떤 기술주든 사실상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네. 어떤 뭐 금융주라든지 다른 전반적인 네. 지금 시장 자체를 다 포함했을 때 섹터로 봤을 때는 지금 추천드릴 만한 부분 자체는 좀 원자재 쪽이 그나마 지금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교육에서 이제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내용 자체도 아직도 완벽하게 이제 전환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직 화석에서 그렇죠. 전기차로 100% 전환되어 있는 시점은 아니죠. 네.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기차 시장 그리고 이 반도체 리튬 2차 전지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주로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향 5년 동안도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성장주 가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다시피 첫 금리 인상 시점을 가장 좀 중요시 여겨달라. 그래서 첫 금리 인상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자 특히나 제일 중요했었죠. 어제자 결국에는 3월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확정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3월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좀 기술주를 담아두시는 게 가장 조금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 업황은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제 성장주들 주가가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때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관련해서 ETF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 고공 비행을 이끌 주식닥터 팀닥터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닥터K의 김동호 주식닥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자체는 현재 시장 자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불안정하고 그렇죠. 변동성도 큰 데다가 추세가 지금 계속 하락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주더라도 이게 사실상 정말 반등인가? 더 큰 하락을 위한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다. 라는 표현을 지금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투자처나 이런 부분들 그래도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추려서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금리 인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그나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정학적 분쟁 그렇죠? 이거에 따른 유망 종목 분석으로 가져왔고요. 러시아, 중국의 이제 vs 이제 미국에 따라서 이제 가져온 내용입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60개 군단을 지금 배치를 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에 대한 지금 고조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경지 갈등이 있어서 미군이 이제 8,500명이 경계 태세를 갖추면서 경계 부근에 이제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으로는 뭐 바로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미군 자체를 경계 태세 이제 여기 국경에다가 배치를 해둠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다치거나 그렇죠. 뭐 사상자가 이제 한 명이라도 정말 발생을 했었을 때 전면전에 이제 돌입할 수 있다라는 지금 강력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러한 사태를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왜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한번 해석 자체를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근데 러시아 관련 내용 자체가 사실상 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좀 가려져 있는데 그렇죠. 미국 항공모함 지금 두 척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있어서 일본과 합동 해상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중국 자체가 조금 흡수 통일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그래서 대만 자체는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통일을 하고 싶다, 흡수 통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 자체는 무력으로 좀 어느 정도 뉘앙스를 지금 좀 풍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합동 훈련을. 그래서 이 남중국해 상황도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이 금리 인상 이슈서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한 하락 추세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겹치면서 그리고 어제자 이제 FOMC 결과라든지 그리고 파월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맞춰봤었을 때는 상승 추세로서의 지금 전환 자체가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과연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원자재 가격에 좀 주목하자. 사실상 제가 방송을 계속 하면서 여기서도 9월, 10월 때부터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원유 관련 ETF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선물 투자를 말씀을 드렸지만 롤오버라든지 이렇게 좀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까지도 그렇죠. 엑선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 자체는 올해 기록적인 한파
특히나 이제 한파 자체가 지금 불어닥친 상황에서 거의 이제 전 세계 인구 대다수가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난방유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의 상승은 이 부분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는 지금 현재 주요 생산국가가 이제 러시아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제일 주요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랑 지금 만약에 전쟁이라도 정말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 천연가스 수출을 하고 있었던 이 상황 자체 유럽에 이제 대다수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출 자체를 내수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자체가 여기서는 꺾일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어쨌든 지금 천연가스 자체도 난방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아예 막힌다든지 아예 끊기는 상황까지 온다라고 하면 가격의 폭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해서 현대 전쟁 물자 이제 필수품이죠. 근데 알루미늄 역시 이제 기술이 이제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그 내부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재료로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구리나 텅스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지금 현재 전자 기기 제품이 좀 필수 요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사실상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전자제품에도 금이나 은 자체가 계속 재료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공급 자체가 지금 끊기는 내용 자체로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꾸준한 가격 상승을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뭐 히토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요 생산국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 지금 현재 대만 이슈나 그리고 이제 뭐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겠다. 그만큼 그러면 공장 가동을 좀 줄인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관련 내용 자체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씩 짚어보실 텐데요. 빠르게 짚어보시면 원유 관련 상황부터 일단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7년의 최저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매주 원유 재고량 파악을 했었을 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나오면서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가져가셨을 텐데 정확한 진단으로 지금 봤었을 때는 7년 내 지금 현재 최저치를 가리키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만큼 지금 재고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중동에서도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과 지금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원유 가격 상승은 지금 현재 월가 전문가들도 지금 125달러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약 86달러 정도 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에 올라와도 100달러라고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더불어서 얘기하면 125까지도 갈 수 있다. 현재 가격대로 봤었을 때. 그렇죠. 일단은 수요 공급에서 수요 자체가 이제 충분히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이 고려해 두신다라고 하면 원유 가격 계속적으로 꾸준히 오를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사우디는 예멘 정부, 이란은 후티 반군 지원하며 대리전, 혼돈의 아라비아 반도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서 원유는 제가 금이나 다른 기타 원자재는 제가 그렇게 강조는 드리진 않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선물 대응을 보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원유 자체는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 탄력 계속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관련 ETF를 가져왔는데 원유에 대한 지금 뭐 단기 나이맥스 선물 계약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티커는 USO고요. 월간 상승률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13.14%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지금 꺾이기 힘들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당연히 기업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원자재 자체다 보니까 계속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상황인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정말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신다라고 하면 위에가 지금 현재 미국 가격이었었고요. 이전에 아래에 이제 회색깔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인데 최근에 지금 가격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러시아 현재 이제 공급
자체 불안감 요소 때문에 이만큼 지금 현재 가격의 폭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가별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 순위 자체가 미국이 1위, 2위가 러시아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두 개를 합친 생산량이 나머지 뭐 8개 그 이상을 합친 국가들 양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유럽 자체는 거의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 때 가격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물 가격과 뭐 선물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런 부분들도 노란톡방에서 이제 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천연가스에 대한 지금 또 ETF를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미국은 싼데 그러면 유럽 쪽으로만 지금 가격의 폭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유럽 쪽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공급 자체가 끊기면 전체 나라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거를 서포트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그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현재 미국에 있던 천연가스 가격 자체도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져온 ETF 자체는 UNG고요.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근원물 선물 계약과 스왑 계약을 가져온 추종하는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눌림자리가 발생을 했었지만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전쟁이 나고 이렇게 발생을 했었을 때 어떠한 주식 종목을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선물 자체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눈을 돌려서 투자를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만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중국 최대 철과 알루미늄 관련인데 허베이성에서 21년도에 이제 철강 생산량을 이제 10%나 감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전체 세계적인 이제 철강 업체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6위 이제 포스코가 지금 보이시죠? 근데 1위, 3위, 4위 같은 경우가 전부 다가 중국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그래프를 보신다라고 하면 ING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룹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때 원유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국가들보다 지금 알루미늄 생산 비중 자체가 예전에는 나머지 국가들이 훨씬 더 컸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시면 이 노란색이 지금 중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배 이상까지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생산량을 10% 줄인다? 그럼 알루미늄 가격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기업 자체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시간대가 지금 조금 애매해서 이 부분은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거기서 따로 더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에 따른 원자재 흐름까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설명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공개 종목 하나랑 히든 종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네. 참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이 수익 나겠다, 정말 괜찮은 종목 추천드리기가 너무 힘들긴 합니다. 네.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공개 종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 종목은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농산물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입니다. 그리고 증시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전쟁이 좀 날 수 있겠다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요. 오히려 그런 우려감이 더해질수록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밀과 옥수수, 세계 선두권 경작지, 이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추가 상승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덱스 WTI 원유 선물과 함께 지금 증시에 필요한 헤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들고 왔습니다. 종목명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네. 종목은 저희가 종목명은 공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 글자라는 거는 힌트를 드릴게요. 네. 세 글자고요. 지금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고요. 히트 슬러그라고 불리는 방열판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 필수 소재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장비 부품입니다. 자, 시가총액에 비해서 좀 극도로 낮은 주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PER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나중에 시장이 좀 수급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반등이 조금 더 나오기 쉬운 그런 종목이라 생각해서 이 종목 들고 왔습니다. 세 글자라는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제 공개 종목으로는 좀 헤지 차원에서 농산물 선물 제시해드렸고 히든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뉴욕 증시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선물 대응을 하시면 사실상 지금 매도세를 가져가는데 해징 수단으로 가장 좋은 상황인데 네. 선물 너무 무섭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3배, 역으로 이제 가져가는 3배로 가져가는 나스닥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일단은 티커는 SQQQ고요. 네.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 용도로만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서 지금 너무 지금 빠지는데 내 종목 정리나 리밸런싱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해칭 수단으로 좀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가져온 내용 자체고요. 두 번째는 좀 재밌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나무 언니라고 하죠. 캐시우드. 그렇죠? 이 캐시우드에 있는 아크 인베스먼트 이제 상승을 역으로 추정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커는 SARK고요. 이 티커 생각보다 이 ETF 같은 경우가 월간 상승률이 굉장히 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월간 상승률 34.59%로 연간 상승률 47.19%로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캐시우드에서 이제 아크 인베스먼트에서 가져가는 게 그렇죠. 뭐 저평가 성장주라든지 이러한 기술주들을 좀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 타격에 정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조금 다시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좀 단기 매매로 왜냐면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봤었을 땐 당연히 뭐 기술주 계속 담는 게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거는 아까도 이제 제가 교육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게 이제 원자재 관련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원자재 관련으로 봤었을 때 지금 특히 이제 팔라듐을 이제 가격을 추종하는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가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량이 이제 40% 이상 하는 만큼 최근에 지금 일어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봤었을 때 단기적인 좀 대응 종목으로 그리고 추세 자체로 좀 봤었을 때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를 이제 ETF로 히든으로 가져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기술과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나스닥과 아크인베스트 인버스 EFT 상품, ETF 상품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 주까지 함께 히든 종목들 모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일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